만났을 때 코야는 절 먹으려고 했어요.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이파리라고 했더니 코야는 저를 먹지 않았어요. 그때부터 우린 친구가 됐어요. 코야는 정말 다정해요. 제가 날개를 다쳤을 때 하루 종일 잘 돌봐줬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코야는 제가 잘 알죠. 저랑 정말 친하거든요. 왜냐면 야! 무슨 소리야! 나랑도 친해! 나랑 소속도 갈 거야! 코야가 샌드위치도 싸왔어! 코야가 그림이랑 코야가 많이 샌드위치 먹었지만 코야가 샌드위치 먹었지만 코야가 샌드위치 먹었지만 코야가 샌드위치 먹었지만